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고도비만으로 살아왔고 저는 근육 발달 능력을 보시면 나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요 정도 근육은 가질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 이상한 걸 받았어요. 테라젠이란 곳에서, 사실 뭐 진스타일이란 회사인 것 같은데, 테라젠 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이런 걸 보냈어요. 이게 이제 집에서도 DNA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DNA 검사를 받아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있고 나한테 잘 맞는 운동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운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런 검사들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병원에 가야 되고 검사 결과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최적화된 검사가 나와있진 않죠.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테라젠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한 키트를 만들어서 집에서 쉽게 DNA를 채취를 하고 집에서 그냥 보내면 그 결과가 바로 집으로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품은 진짜 보니까 간단하네요. 그냥 이렇게 동의서 같은 거 있고요. 이 동의서에다가 뭐 제 정보 같은 거 넣어서 적어주면 되고, 여기 안에 DNA 수집기가 있어요. DNA 수집기가 있는데 DNA를 채취하면 된대요. 그 채취하는 법을 한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열리면 열리는데 여기 종이 하얀색 부분을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해요. 여기는 이름 적는 곳이라서 상관이 없고 여기는 절대 만지면 안 되고, 입 안에 뺨 여기 세포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채취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네, 7번 반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으면 되고 여기 뒷면에다가 바코드를, 동봉된 바코드를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아까 최초에 받았던 여기 안에 이렇게 잘 넣어서 이런 식으로 따닥.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검사지랑 요거 샘플 다 측정했고 요거를 잘 넣은 다음에 착불로 보내면 된답니다. 며칠 있다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이 검사 결과지가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사실 이 검사 결과지는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택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집에서 진짜 다 할 수 있네요. 유전자 검사 결과표예요. 이거는 건강검진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분명히 제가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안 좋다고 해서 제 몸이 나쁜 게 아니고 제 유전자가 그냥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주의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주의, 뭐 경계도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유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주의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건강검진과는 다르다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저희 헬창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운동 특성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근력운동 적합성, 그 다음에 근육발달 능력, 그 다음에 악력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운동 후 회복 능력, 이 부분이 좋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운동 후 회복 능력이 제가 좀 좋음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유일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 중에 좋음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이 회복 능력이 좋음을 저는 사실 좀 느끼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운동하면 남들보다 회복을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별로 없었어요. 똑같이 학교 다닐 때도 운동을 하면 친구들은 되게 피곤해하는데 저는 별로 안 피곤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운동 후 회복 능력이 좋음으로 나와 있어요. 회복 능력이 빠르다는 거는 심박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지는 데까지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심박수 회복 능력이 느린 이유는 노화 또는 운동 부족이에요. 반대로 회복 속도가 좋다는 거는 산소와 에너지를 잘 공급하는 체질로 다른 사람보다 운동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근육 발달 능력을 보시면 나쁨이거든요. 근육 발달 능력이 나쁨이에요. 전 사실 제 유전자가 타고나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운동을 해도 운동하는 것만큼 남들보다 근육이 빨리 자란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한 요 정도 근육은 가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기가 근육 발달 능력이 좋음으로 나타나면
아마 저중량 고반복을 하더라도 충분히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처럼 근육 발달 능력이 나쁨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고중량 훈련을, 고중량 저반복 훈련을 제가 하는 파워리프팅식의 운동을 하면 조금 더 근육 발달에 유전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좋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력 운동 적합성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력 운동 적합성이라는 항목은 근육 발달뿐 아니라 근육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근지구력에 대한 유전적 적합성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산소, 지구력,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대부분의 운동들이 보통으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골고루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괜찮지만 검사 결과 부적합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맞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종류를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전 검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자신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력 운동 적합성이 낮고 유산소 운동 적합성이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유전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유산소성의 운동, 타바타 운동이나 조금 더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런 류를 많이 해주시면 조금 더 건강한 몸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반대로 자신이 유산소 운동은 부적합한데 근력 운동 적합성이 높으신 분들은 천천히 진행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성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적합성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악력이 약함으로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등 운동을 할 때는 스트랩을 되도록 안 끼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 이 발목 부상 위험도가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인데 만약에 높음이신 분들은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할 때 발목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풀 스쿼트 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발목의 각도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스프린트 같은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전적 특성이 안 좋다고 해서 자신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한번 해본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영상은 이 진스타일이라는 곳에서 협찬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스타일에게 요청을 해서 구독자 두 분에게 비만, 식욕, 포만감 등을 포함한 건강과 영양소, 식습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25 플러스 진스타일 헬스 뉴트리션 상품을 구독자 두 분에게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여 방법은 영상 댓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임의로 두 분을 추첨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영상을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유전적 특성이 정말 좋지 않게 태어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고도비만으로 살아왔고 운동도 정말 잘하지 못했어요. 운동도 못했었고 군대 가서도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했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노력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뭐 몸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수행 능력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유전자가 안 좋다라는 핑계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하면 더 발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